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양TV와 함께하는 쪽집게 모의고사 6회차 2교시 실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 중심 요양 보호에 있어 대상자를 대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의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한참 동안 바라본다. 2번.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를 알기까지 쳐다보기만 한다. 3번.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시선을 피하면 눈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제 눈을 봐주세요라고 요청한다. 4번. 대상자에게 가까이 갈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옳은 방법으로 눈을 맞추며 보아야 한다. 5번. 대상자의 정면이 아닌 옆에서 짧게 힐끗 본다. 자, 정답은 4번. 대상자에게 가까이 갈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옳은 방법으로 눈을 맞추며 보아야 한다가 대면하는 방법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2번. 다음 중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사례가 될수 있다. 2번. 누워있는 상태일 경우 가능한 한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번. 숟가락 끝 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먹인다. 4번.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는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둔다. 5번. 가능하면 식사 후 바로 누울 수 있도록 한다. 네, 정답은 3번. 숟가락 끝 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먹이는 게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입니다. 다른 문항을 볼까요?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식욕을 돋굴 수 있습니다. 또, 누워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는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또 가능하면 식사 후 30분 정도 소화가 될수 있도록 앉아 있도록 해야 됩니다. 3번 문제. 대상자의 왼쪽 눈에 안연고를 넣는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네,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이 답이죠.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리고 아래 눈꺼풀, 한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넣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 게 네, 올바른 요령입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온수에 담가서는 안 된다. 2번. 귀약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내의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3번.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한두 시간 누워 있도록 한다. 4번. 작은 솜을 하루 정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제거한다. 5번. 출혈 길을 아래쪽으로 하여 귀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네, 정답은 2번이죠.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내의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을 좀더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귀약을 투여할 때는 치료할 귀를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해야 귀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면봉에 용액을 묻혀서 대상자의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죠. 또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그도록 합니다. 자,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게 이렇게 한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잠적하도록 합니다. 자, 이후에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작은 소음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제거하는 게 귀약을 투여하는 요령입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 후 뒤처리를 할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닦도록 한다. 2번. 대상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경우에도 뒤처리를 해준다. 3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앉힐 때에는 내리기 쉽게 걸터 앉힌다. 4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배설하는 동안은 화장실 문은 꼭 잠근다. 5번. 불편한 다리에 힘을 실어 침대 옆 휠체어 가까이에 서도록 한다. 네, 정답은 1번이죠. 배설 후 뒤처리를 할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닦도록 합니다. 또 여성인 경우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도록 하고 있죠. 자, 이번 문항을 볼까요? 대상자 스스로 할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조를 하도록 합니다. 또 대상자를 휠체어 앉힐 때에는 깊숙이 앉히도록 해서 낙상을 예방하고 좀더 균형감 있게 앉히도록 합니다. 또 프라이버시를 위해 배설하는 동안은 화장실 문은 닫아놓되 잠궈 두지 않도록 합니다. 또 불편한 다리가 아니라 건강한 다리에 힘을 실어 침대 옆 휠체어 가까이에 서도록 하는 게 요령입니다. 6번 문제. 스스로 허리를 들수 있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만 교환한다. 2번,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교환한다. 3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하여 교환한다. 4번, 앉게 한후 교환한다. 5번, 뒤로 돌아 눕게 한후 교환한다. 정답은 3번이죠. 허리를 들수 있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하여 교환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 문항에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교환하는 경우에는 허리를 들수 없거나 불가능한 대상자인 경우에는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교환을 합니다. 7번 문제. 유치 도뇨관이 삽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도뇨관 유지를 위해 침상 안정을 하도록 한다. 2번,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번,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가득 차면 비운다. 4번,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5번, 연결관이 빠지면 물로 닦은 후 다시 연결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낮은 위치에 두도록 되어 있고요. 또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고 보행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8번 문제. 다음 중 의치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를 세정제로 세척 후 건조시켜 사용한다. 2번 의치를 뺄 때는 아랫니부터 뺀다. 3번 아랫니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한 번에 끼운다. 4번 의치는 스펀지 브러쉬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는다. 5번 부분 의치는 클래스프트를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낸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부분 위치는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내는 게 맞습니다. 자, 의치는 세정제로 세척한 후 이 의치 세정제나 아니면 물, 그 차가운 물 이런데 이렇게 담가서 의치 용기에 담가서 이렇게 보관하도록 하죠. 또 의치를 뺄 때는 윗니부터 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한 번에 끼우고요. 아랫니인 경우에는 검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쪽으로 밀어넣도록 하죠. 또 의치는 칫솔이나 의치용 솔에 치약이나 의치 세정제를 묻혀 미온수로 닦습니다. 9번 문제. 다음 중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려고 할 경우 옳은 방법은 1번 베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2번 침대볼을 보호하기 위해 방수포를 허리 밑까지 깐다. 3번 방수포 위에 수건을 놓아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싼다. 4번 허리 밑에 패드를 대고 패드 끝을 물받이 양동이에 넣는다. 5번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하여 따뜻한 물로 헹군다. 정답은 3번이죠. 방수포 위에 수건을 놓아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자,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려고 할 경우 다른 문항을 보겠습니다. 자, 베개는 치워야죠. 베개는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하죠. 또 침대볼을 보호하기 위해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 밑에는 패드를 대고 패드 끝을 물받이 양동이에 넣도록 하죠. 또 두피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여 따뜻한 물로 헹굽니다. 10번 문제. 대상자의 왼쪽 눈에 눈곱이 끼어 있을 때 눈을 닦는 순서는 1번 왼쪽 눈부터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번 왼쪽 눈부터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3번 오른쪽 눈부터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4번 오른쪽 눈부터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5번 눈곱에 상관없이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의 왼쪽 눈에 눈곱이 끼었을 때 눈을 닦는 순서는 오른쪽 눈부터 닦고 그 다음에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령은 건강한 쪽 눈부터 닦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게 요령이죠. 11번 문제. 다음 중 면도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되도록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2번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서로 진행한다. 3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다. 4번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면도한다. 5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서는 안 된다. 정답은 5번이죠.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야 됩니다.
12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의 통목욕 도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조에 더운물을 받아 대상자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2번.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3번. 대상자를 최대한 도와주도록 한다. 4번. 욕조에서 나오기 전에 통 안에서 머리를 감긴다. 5번. 중심에서 말초로 닦고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도 섬세하게 닦는다. 자, 정답은 2번.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게 통목욕 도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통목욕 도끼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보면은요.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 대상자가 아닌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대상자를 최대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스스로 씻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보조하도록 하고 있죠. 또 머리를 감길 때는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침상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쪽 상지는 겨드랑이 쪽에서 손끝으로 닦는다. 2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3번. 양쪽 하지는 허벅지 쪽에서 발끝으로 닦는다. 4번. 등과 둔부는 옆으로 눕게 하여 둔부에서 목 뒤까지 닦는다. 5번. 목욕을 마친 다음에는 물을 마시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네, 정답은 5번. 목욕을 마친 다음에는 물을 마시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자, 침상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양쪽 상지는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는 게 맞죠. 또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또 양쪽 하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습니다. 또 등과 둔부는 옆으로 눕게 해서 둔부에서 목 뒤까지 닦는 게 아니고 목에서부터 둔부 쪽으로 이렇게 닦도록 하고 있습니다. 14번 문제. 다음은 침상 위에서 이동 도끼 중 어떤 방법에 해당하는가?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침대 양편에 마주 서서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넣어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신호에 맞춰 두 사람이 동시에 대상자를 옮긴다. 자, 이와 같은 그 침상 위의 이동 도끼는 어떤 방법일까요? 자, 1번 상체 일으키기, 2번 일으켜 세우기, 3번 침대에 걸터 앉히기, 4번 옆으로 돌려 눕히기, 5번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네, 정답은 5번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죠. 그래서 양쪽에 한 사람씩 서서 머리와 머리 밑으로 손을 넣어서 어깨와 등 밑을, 또 다른 사람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면서 신호에 맞춰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자, 15번 문제. 침대 위에서 이동 도끼와 관련 대상자를 침상에서 돌아 눕히려 한다. 돌아 눕기의 정상적인 순서는? 1번 시선, 얼굴, 어깨, 엉덩이. 2번 얼굴, 어깨, 엉덩이, 시선. 3번 어깨, 엉덩이, 시선, 얼굴. 4번
엉덩이, 시선, 얼굴, 어깨. 5번 어깨, 엉덩이, 시선, 얼굴. 네, 정답은 1번이죠. 시선, 얼굴, 어깨, 엉덩이 순서로 이렇게 돌아 눕히기를 합니다. 자, 침대 위에서 이동 도끼와 관련 대상자를 침상에서 돌아 눕히려고 할 때의 요령을 보면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섭니다. 또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죠. 그래서 시선이 먼저 향하고 그 다음에 얼굴, 어깨, 엉덩이 순으로 돌아 눕게 되고 엉덩이를 뒤로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 모두 굽히도록 합니다. 자, 마비된 대상자도 이러한 자세를 취할 때 자세가 안정되고 편안합니다. 자, 이럴 때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이동하고 대상자를 끌어당길 경우 피부가 손상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금씩 들어서 이동시키는 게 요령입니다. 16번 문제. 침대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옆에서 보조하여 일으켜 세울 때 잘못된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 양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쪽에 놓는다. 2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가까이에 선다. 3번 요양보호사는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는다. 4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다. 5번 혼자 침대에 걸터 앉아 중심을 잡는 것이 힘들어하는 경우 낙상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아니라 마비된 쪽 가까이 서서 보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침대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옆에서 보조하여 이렇게 세울 때 다른 문항들은 다 올바른 방법이죠. 17번 문제. 다음은 어떤 자세에 대한 설명인가?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놓아 허리 앞 굽음을 감소하여 편안한 자세가 된다. 발목 밑에 타월을 받쳐 넓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자, 문항을 보겠습니다. 1번 바로 누운 자세, 2번 반 앉은 자세, 3번 좌위, 4번 옆으로 누운 자세, 5번 엎드린 자세. 네, 보기에 설명한 이런 자세는 엎드린 자세죠. 그래서 엎드린 자세에서는 발목 밑에 또 무릎 밑에 타월을 받쳐 넓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18번 문제. 다음 중 휠체어를 뒤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는 1번 언덕 오르기, 언덕 내려오기. 2번 문턱 오르기, 언덕 오르기. 3번 문턱 오르기, 언덕 내려오기. 4번 문턱 내려오기, 언덕 오르기. 5번 문턱 내려오기, 언덕 내려오기. 정답은 5번이죠. 휠체어를 뒤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는 문턱을 내려올 때, 언덕을 내려올 때 휠체어를 뒤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19번 문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각도로 위치를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위치를 해야 되겠네요. 네,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각도로 위치하는 게 맞습니다. 20번 문제.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느 부위를 지지하여 하는가? 1번 허리와 어깨, 2번 어깨와 엉덩이, 3번 겨드랑이, 4번 무릎과 허리, 5번 어깨와 허리, 허리 아래와 두 무릎 밑. 네, 정답은 1번 허리와 어깨입니다. 자,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하는 요령은 자,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가져와 잠금 장치를 먼저 잠금니다. 또 대상자에게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한 손으로 준비한 휠체어를 잡게 합니다. 또 대상자 양쪽 무릎을 바닥에 지지한 상태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하여 줍니다. 자, 대상자는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어 휠체어에 앉히는 게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의 요령입니다. 21번 문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2번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왼쪽 다리, 5번 왼쪽 다리, 보행기, 오른쪽 다리. 자, 정답은 4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왼쪽 다리를 옮기는 게 요령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일단 체중을 보행기와 손상된 다리 쪽에 실으면서 건강한 다리를 앞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죠. 자, 또 양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를 보행기를 쓰실 때는 보행기 앞에 바른 자세로 서시고요. 보행기를 먼저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기시고 그 다음에 보행기 쪽으로 뭐 오른쪽 발이든 왼쪽 발이든 한쪽 발을 옮기고 나머지 한쪽 발을 먼저 옮겨 간 발에 나간 지점까지 옮기는 게 요령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먼저 한 걸음 정도 옮기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옮깁니다. 양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는 보행기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한쪽 발 나가고 나머지 한쪽 발 이렇게 나가는 게 요령입니다. 22번 문제.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의복에 혈액이 묻었을 때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복을 그대로 삶는다. 2번 잠깐 그늘에 말린 후 세탁한다. 3번 잠깐 햇볕에 말린 후 세탁한다. 4번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번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그래서 찬물로 닦고 혈액이나 이런 신체에서 나온 이런 묻은 것들은 찬물로 먼저 닦아야죠. 그 다음에 더운 물로 헹구는 게 세탁 방법으로 맞는 방법입니다. 23번 문제. 다음 중 수동 휠체어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타이어 공기압은 잠금 장치 작동과 관계가 없다. 2번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3번 휠체어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0.5cm 정도이다. 4번 표면이 거칠고 딱딱한 쿠션은 욕창을 예방할 수 있다. 5번 공기압이 너무 작으면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네, 정답은 3번. 휠체어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다른 문항은 왜 틀리는지 볼까요? 타이어 공기압은 잠금 장치 작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가둬야 되죠. 또 표면이 거칠고 딱딱한 쿠션은 욕창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기압이 너무 크면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24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의 식사 준비를 위한 식재료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대상자의 질환 및 음식 섭취 능력에 따라 식재료를 준비한다. 2번 저장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작은 크기로 잘게 썰어서 준비한다. 3번 크기가 큰 재료는 먹기 쉽게 작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한다. 4번 연화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스에 갈아서 준비한다. 5번 한 번에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 식사만 준비하고 간식은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 자, 정답은 5번이죠. 한 번에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식사만 준비하고 간식은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한 번에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간식을 소량씩 나누어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25번 문제. 다음 중 당뇨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당뇨병 노인에게 있어서 식사는 무조건 어떤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해야 한다. 2번 복합 당질이 많은 식품 섭취를 억제한다. 3번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되도록 섭취한다. 4번 흰밥보다는 잡곡밥, 생과일보다는 과일 주스가 좋다. 5번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것을 자주 하지 않고 구이나 찌는 조리법을 이용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것을 자주 하지 않고 구이나 찌는 조리법이 좋습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당뇨병 노인에게 있어서 식사는 무조건 어떤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 복합 당질이 많은 식품 섭취를 권장을 하고 있죠. 또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되도록 금지합니다. 또 흰밥보다는 잡곡밥,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26번 문제. 식기 장애와 삼킴 장애 대상자의 식사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는다. 2번 유제품류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를 선택한다. 3번 한 번에 조금씩 먹고 여러 번 삼키는 연습을 한다. 4번 채소나 육류를 즐겨 먹는다. 5번 식사 후 바로 누워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네, 정답은 3번. 한 번에 조금씩 먹고 여러 번 삼키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특히 삼킴 장애를 연화곤란이라고 하는데요. 연화곤란이 있는 분들은 액상 형태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액상으로 드시게 되면 살에 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네, 갈아서 이 죽상의 형태로 이렇게 드리도록 합니다. 27번 문제. 다음 중 식품의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냉동식품은 원래의 포장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2번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는 다시 신속히 냉동시킨다. 3번 시금치 등 잎채소는 눕혀서 보관한다. 4번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위로 향하게 놓는다. 5번 달걀은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 물로 비벼서 씻는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냉동식품은 원래 포장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냉동시키지 않습니다. 또 시금치 등 잎채소는 네, 세워서 보관을 하죠. 또 달걀은 네, 둥근 부분이 위로 향하게 놓습니다. 또 달걀은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 물로 씻지 않습니다. 28번 문제. 다음 중 주방의 위생 관리 방법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싱크대 배수구, 소독용 알코올, 2번 찬장, 맥주, 3번 냉장실, 소다와 식초, 4번 밀폐용기, 희석한 알코올, 5번 수세미, 녹차, 티백. 정답은 3번 냉장실은 소다와 식초를 사용하는 게 옳게 연결된 것입니다. 자, 1번 문항의 싱크대 배수구는 소다와 식초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찬장에 곰팡이가 있거나 이럴 때는 희석한 알코올을 쓰도록 합니다. 또 밀폐용기는 녹차 티백을 쓰도록 하고 있죠. 또 수세미는 그물형이 좋습니다. 29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의 침상 청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으로 한다. 2번 침대 시트는 침대 매트리스 크기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3번 양모 이불은 햇빛에 말린다. 4번 베개 재질은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것으로 한다. 5번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침상 청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이불은 가볍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또 침대 시트는 요를 덮을 수 있는 크기를 사용하는 게 좋죠. 또 양모 이불은 햇볕이 아닌 그늘에서 말리도록 합니다. 또 베개의 재질은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씁니다. 30번 문제. 다음의 물 세탁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5번, 삶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물 세탁 기호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물 세탁 기호, 그 다음에 탈수 기호,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31번 문제. 보관할 때 방충제를 한 가지만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1번 방충제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 2번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함께 넣으면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 3. 방충제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 4번. 여러 방충제를 함께 사용하면 냄새가 심하기 때문. 5번. 여러 방충제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너무 세기 때문. 자, 정답은 2번이죠.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함께 넣으면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또 화학 변화를 일으켜 옷감이 변색이 되거나 변질되므로 한 가지씩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2번 문제.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비닐로 된 식탁보는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한다. 2번. 식사 시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힌다. 3번.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에는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한다. 4번. 혼란 예방을 위하여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놓는다. 5번.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대상자에게는 반숙된 계란, 과일, 통조림 등을 갈아서 제공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비닐로 된 식탁보는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가 음식을 손으로 먹거나 흘리는 등에 대비해서 비닐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문항들은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네, 바른 방법들입니다. 33번 문제.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낮에는 가능한 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번. 손 동작으로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치매 대상자 자신이 행동에 옮기도록 한다. 3번.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거나 치골 상부를 눌러준다. 4번.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5번.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도 이동 변기보다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한다. 네, 잘못된 방법은 5번이죠.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도 이동 변기보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야간에는 화장실보다는 쿠션이 있고 시트나 등받이가 있는 이동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4번 문제.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구강 위생을 돕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치약은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을 사용한다. 2번. 의치는 하루에 6에서 7시간 정도 제거하여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한다. 3번.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 물치약이나 2%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도록 한다. 4번.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식전에 차를 마시도록 해준다. 5번. 칫솔모가 부드러운 것을 사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구강 위생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4번.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식전에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식후에 차를 마시도록 해줍니다. 35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2번. 대상자의 건강을 위해 동료 요양보호사의 협조를 받아 입힌다. 3번.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을 이용한다. 4번.
옷 라벨에 이름을 써둔다. 5번 다투지 말고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힌다.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치매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할 경우 예,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투지 말고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히는 게 예, 옳은 방법이죠. 자, 3번 문항에 보면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죠. 또 옷 라벨에 이름을 써두는 경우에는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대로 할게요. 36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감각 및 기능적인 손상을 고려하여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바꾼다. 2번 언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그림보다는 글로 쓰인 단서를 사용한다. 3번 자극을 받도록 환경을 복잡하게 한다. 4번 낮에는 방을 어둡게 하고 밤에는 전등을 밝게 한다. 5번 화장실 전등은 밤에는 꺼둔다. 자,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감각 및 기능적인 손상을 고려하여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바꾸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요약을 해서 보면 감각 및 기능적인 손상을 고려하여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바꿔주고요. 또 치매 대상자에게 안내를 위해서는 시계, 달력, 신문 등과 같은 단순한 단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치매 대상자가 언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글로 쓰인 단서보다는 그림을 사용하도록 하죠. 또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어두워지자마자 희미한 불을 켜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치매 대상자가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단순화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37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계속 관찰한다. 2번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 3번 위험하기 때문에 강제로 빼앗는다. 4번 가족에게 말한다. 5번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예, 정답은 2번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하는 게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38번 문제. 다음 중 치매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안전을 위해 행동을 제지한다. 2번 중단하라고 큰 소리로 지시한다. 3번 흥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는다. 4번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5번 공격적인 행동이 사라질 때까지 조명을 끈다. 정답은 4번이죠. 네, 이런 파괴적 행동을 할 때 긍정, 부정,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그 감정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대처 방법입니다. 그래서 4번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게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39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조금 전에 음식을 먹고도 금방 또 먹으려고 하고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먹으려고 한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금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2번 또 달라고 하면 다시 준다. 3번 먹은 그릇을 확인시키고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스스로 표시하게 한다. 4번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다. 5번 TV나 음악을 끄고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네, 정답은 3번. 먹은 그릇을 확인시키고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스스로 표시하게 하는 게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40번 문제.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언어적 의사소통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할머니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라고 질문한다. 2번.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설명한다. 3번. 그 사람, 저것, 저기 등 대명사를 이용한다. 4번. 유행어나 외래어, 고향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5번. 과거를 회상하도록 유도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과거를 회상하도록 유도합니다. 41번 문제.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치매 대상자별로 인지능력 수준이나 욕구가 다르므로 의사소통 내용이나 방법도 달라야 한다. 2번.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효과가 없으면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시도한다. 3번. 여러 사람이 있으면 대상자와 조용한 장소로 가서 대화한다. 4번. 치매 대상자에게는 당장 해야 할 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전하는 것이 좋다. 5번. 요양보호사 자신을 밝힌 후 치매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네,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잘못된 설명은 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당장 해야 할 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장 해야 할 일만 간결하게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2번 문제. 치매 대상자에게 대한 인지자극 훈련 방법 중 다음 활동 목표와 관련 있는 훈련은?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적 자극을 통해 주의력, 얼굴과 손 등 소근육 기능, 표현력 및 기억력을 향상한다. 우울증,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한다. 감정을 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자, 문항을 보겠습니다. 1. 흩어진 낫 글자로 단어 만들기. 2번 선 따라 그리고 찍기. 3번 악기 연주하기. 4번 따라 그리기. 5번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네, 정답은 3번 악기 연주하기입니다. 보기에 보면 청각적 자극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악기와 관련 있습니다. 43번 문제. 임종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면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와 머리를 높여준다. 2번, 점차 싸늘해지면 피부의 색깔도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하게 되는데 담요를 덮어준다. 3번,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면 손을 잡아 흔들어 깨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4번, 가슴에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준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이마를 문질러 주거나 음악을 틀어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면 손을 잡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또 손을 잡은 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44번 문제. 다음 중 의식이 없는 질식 대상자에 대한 대처 요령으로 옳은 것은? 1번. 큰 기침을 하여서 이물을 뱉어내도록 한다. 2번. 대상자의 뒤쪽에서 명치 끝으로 주먹 쥔 손을 놓고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3번.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중간중간에 입안에 이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4번.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손을 넣어 빼내려고 한다. 5번. 가장 먼저 대상자에게 스스로 기침을 하게 한다. 자, 정답은 의식이 없는 질식 대상자에 대한 대처 요령으로 옳은 것은 3번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중간중간에 입안에 이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올바른 대처 요령입니다. 45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실시한다. 2번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올려놓는다. 3번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대상자의 몸에 수직이 되도록 한다. 4번 100에서 120회 분당 속도로 가슴이 최소 5cm 정도 눌릴 수 있게 한다. 5번 매 압박시마다 압박 위치를 바꿔야 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매 압박시마다 압박 위치를 바꿔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요양TV와 함께 6회차 2교시 실기를 같이 풀어봤고요. 지금 계속 듣는 분들은 좀 캐치를 하셨을 텐데요. 중복되는 문제들이 좀 계속 있고요. 중요한 문제들 자주 이렇게 출제가 된 그런 이 빈도가 높게 출제가 된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것들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외우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셨을 경우에는 책을 찾아보시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회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